저희는 어디 갈 거냐면요. 어디 가? 히피섬에 새벽 2시 32분이고요. 4시간이나 남았어요. 이번 여행은 저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죄송해요. 얼굴이 아파요. 돼 있는 게 가가지고 잘 호텔밖에 예약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호텔을 예약해야 됩니다. 졸라비 200만원. 나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디? 근데 나 그거 없는데 마실 게 없다. 샌드위치는 어디서 있냐? 아침에 샀지. 샌드위치 여기 주워본다. 여기 오랜 느낌이야. 옐로우 이거 몰랐네. 아니 일단 이거 봐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계획이 없구만. 여기 어떠냐고. 아 너가 좋으면 해. 오 여기다 시험 캠핑스키 호텔. 이게 된다고 라고라와? 어디가? 컨셉 뭐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호텔 잘 때를 알아보라고. 생해봐. 안 되면 안 되잖아. 넌 안 되지. 나만 돼. 왜? 난 스페셜한 백날 첫날 해봐라. 넌 돼? 난 돼. 제 생각? 스페셜하다. 난 되잖아. 너는 황교안 로만 있으니까 그렇게 대충 잡지 말고 인스타에서 보고 좀 괜찮은 데 보고 하라고. 괜찮은 백점이 어때? 극강의 피구나.여러분 저희는 호텔 체크인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비가 존나게 오네요. 어 그래 물어보자. 저희 지금 내일 투어 할 거 막 가격 비교해보고 있거든요. For one full day tour, how much is the tour? 비싸. 1,400? 여기도 한번 물어볼까? Do you guys have all day tour? Oh, 여기가 더 비싸네. How much is this for per person? 1,500. No discount. Thank you. 4,400이래. 동결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긴 다 동결인 거다. 똑같아요? 처음 아줌마? 처음 아줌마가 정감이 가? 딱히 정감이 가는 건 아닌데? 나는 유튜브 자격이 없는 거야. 왜? 몸만 비추고 있어. 우리 첫 번째 아줌마. 숙소랑도 가까워서 아침에 딱 달려나가기 좋을 것 같아. Hello. What virus means for you tomorrow? Yes. This one, this one, yeah? 이거야. This one, you need my body, you need it. 다른 거 다 10시 반에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쉬어야지? 다른 데 가서 하나만 물어보고. 아, 그래, 그래. 물어보고. We will come back again. 소리. 죄송하다. 죄송해요. 근데 다른 데서 스노클링도 10시 반이라고 그러는데. 아줌마 표정 봄? 그러니까 아줌마. 걔 도시 말도 안 죄송해요. 들어갈 때 저기 돌아서 가라. Do you guys have one day trip? I'm leaving the Pangkok in 10 minutes. 아, 그래. 여기 되게 왜냐면 네, 드릴게요. 여기 사람이 됐다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투어를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맥도날드에 와 있고요.
커피랑 맥너겟을 좀 시켰어요. 지금 이게 거의 한국 돈으로 5,000원이거든요. 한국 맥도날드보다 몇 배가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어야 돼. 우리 10분 남았어. 이거 하나 더 있지 않았어? 응. 한 400도 있고. 거기 자그마한 소스도 있잖아. 응. 왜? 아, 너가 집에 다 이렇게. 아니, 자두가 아니었어. 그림이 아보카도 같은 그림이었는데. 플럼이라니까. 아, 플럼이라니까. 여러분, 이정환 존재, 존재하고. 일단 아니라고 우기고 본다. 아니라고 그림이 아니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면, 아니? 그건 다 틀린 거야. 다 맞아. 간다고. 이게 왜 자두야? 아, 아보카도가. 아니, 야, 이거 봐. 보라색으로 존나 시끄러워. 어쩌라고. 네가 말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찍을까 아무런 말도 안 해놓고 나중에 와서 시끄러워. 그게 나야. 전쟁이 그냥 어디 여기도 투어인가 봐. 다 투어가는 사람들이야. 안 추워. 저거 다 원숭이야. 우와. 저기 갈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수강해서 가야 된다고? 진짜로? 근데 저거 원숭이 도대체 괜찮은 거야? 만져도 되는 거야? 나 모르지. It's up to you. 도망가내야 돼. 우와, 여기서 다가와, 다가와. 대박. 오, 그냥 막 가는데? 어, 귀여워. 오우, 야야야, 무서워. 오지마, 오지마. 야, 만지지마. 오지마. 미안해. 와! 와! 야, 접촉했어. 원숭이 두창이야. 너는 이제 한국 입국 못한다. 아, 나 근데 원숭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나도. 찍어줄까? 어. 근데 무서워, 나 좀. 미안해. 너가 먼저 찍고 내가 좀 보면 안 될까? 너 이렇게 찍어줄게. 어, 영상 찍어줄게. 어디야 이거 어떻게 돌려? 이정환 도전. 야, 그냥 거기서 찍어. 왜 가만히 있어봐.
야, 나 너 찍어봐. 야, 무서워. 옷 지나갈 때. 오, 난 못 찍어 이제. 어, 원숭이, 야, 걔, 쟤가 있다. 어, 거기,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가. 눈 마주치지 마. 어, 애기 너무 귀여워. 야, 얘네 화가 단단히 났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거든.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희는 마야 비치에 내려가지고 지금 마야 베이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3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마야 베이가 나오는데 그 마야 베이가 진짜 예쁘고 완전 유명하대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나온 영화에서 그 되게 예쁜 장면으로 나와가지고 여기가 그때부터 되게 관광지로 유명해졌는데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개방을 안 했었대요. 근데 2022년 1월부터 개방을 했다가 또 몇 달 전까지 또 잠깐 막아놨다가 10월 1일부터 또 오픈을 해가지고 딱 저희가 왔을 때 오픈 기간이라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봐. 대박. 미쳤다.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저렇게 동굴까지 살짝 나오게 찍어야 예쁠 것 같아. 와, 여기 봐. 대박. 여러분,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수영도 됐었는데 이게 그 환경 보호랑 막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에 발까지만 담그고 사진을 찍을 수 있대요. 여기서 막 수영하러 더 들어가면 호루라기 물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난리가 난 거야. 저렇게 호루라기를 부른대요. 뒷모습으로 찍는 게 어때? 어, 예뻐 지금. 아, let's go. The guy is falling. Now make the picture. 투어는 이게 안 좋아. 어? 투어는 이게 안 좋아. 우린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사진을 되게 오래 찍어서 그러는 건가? 우리가 너무 빨리 오라 그랬는데 계속. 아니. 여기도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겠지. 아, 앞에 여기도 있네. 일단 빨리 가보자. 그리고 늦었다니까. 얘, 얘 아까 계속 다이빙 하는 애 아니야? 맞아.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래? 너가 문신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사람들 다 우리보다 뒤야. 우리가 지금 제일 빨리 가게 생겼어. 뭐라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럼 늦지 않겠다. 아, 늦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빨리 가게 생겼는데 지금? 어, 안녕하세요. 어, 그러네. 너무 욕을 대놓고 했나 보다. 너 왜 욕을 하고 그러니? 그러게. 관광대서. 근데 가는 거 맞아? 어, 저 아저씨 아니야? 이 아저씨 아니야? 뭐래? 아, 오케이. 몰라? 그냥 알아듣는 척해.